동안에 있었던 두 지역의 두 기적입니다. 하루에 있던 일입니다. 어느 지역인지 한번 여러분 찾아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역과 어느 지역이지요? 가버나움. 또 한 동네는? 나인. 네, 가버나움과 나인. 두 도시는 40km 정도 떨어져 있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가버나움에 한 아침 9시경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한다면 나인성의 사건은 한 오후 5시경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앞에는 병으로 거의 죽게 된 사람이 살아난 사건이에요. 뒷부분은 이미 죽었습니다. 죽어서 장례 예배도 다 마치고 관에 넣어서 지금 흙에 묻으러 가던 청년이 살아난 사건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사건을 이제 우리 오늘 같이 메시지를 나누면서요. 중대한 먼저 우리가 결단을 먼저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지금 병이 들었고 또 하나는 죽었고 이런 사건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느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역전을 시킬 마음을 갖느냐.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시대, 예수 부활 이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중대한 믿음의 자세가 됩니다. 이 땅에 나에게 일어날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사는 것이죠. 이 땅은 음부의 권세가 요동치는 곳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요, 음부의 권세가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수많은 고통과 풍랑을 견디게 되는데,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그냥 견디고 인내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았어, 어느 사람이. 그런 다음에 나중에 죽어서 백보자 심판 앞에 서면 하나님이 너 참 잘했다 그러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러실 것 같으세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사단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다 이겨놓았는데 내가 그것을 하나도 쓰지 않고 그대로 고생하며 살다가 끝내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야단맞을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는 운명론으로 나에게 오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내가 응답받으면 되는 거야. 이건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응답을 받으면 돼요, 바울과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전시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병을 고치며 뱀을 집어내며 영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죽은 자를 살려내고 풍랑을 잠잠케 하라라고 말씀했죠. 자,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여러분은 한번 이거를 역전시키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꼭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것이 사도바울 같이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라고 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라면 그를 응답을 받으셔야 돼.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서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알아서 받아들이면 오케이.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 영혼육의 에덴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십니다. 여러분, 역전시켜야 된다, 거스르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세요. 자, 오늘 두 가지 사건이 하루에 일어났습니다. 두 가지가 다 기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맨 첫 번째 백부장의 사건을 대하면서 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나인성 과부의 사건을 다 대하면서 우선 첫 번째로 미리 좀 우리가 확실히 알고 지나가야 되는 거 한 가지씩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사건에서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런 칭찬을 들었어요. 여러분, 굉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만난 많은 사람 가운데 이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바로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면 종이 이미 간 건 병이 이미 다 죽으려고 했었는데 병이 다 나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거기까지 딱 되니까 말입니다. 자, 그래서 최고의 큰 믿음으로
인정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보는 것은 도대체 큰 믿음이 어떤 것이 그럼 큰 믿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만이 세상을 이긴다고 했잖아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러면 세상과 세상에는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지금 소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가 큰 믿음인가라는 것을 먼저 네 가지를 한번 좀 이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을 살펴보고 나는 도대체 요즘에서 얼마쯤 됐을까 하는 것을 오늘 한번 메저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부장 말고도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칭찬받은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군지 혹시 기억하세요? 스루보니께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해가지고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딸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그냥 팍 꺾은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 여인이 뭐라고 했냐면은 시험든 게 아니고 개들도 주인의 짱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고 붙잡았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했어요. 큰 믿음으로 칭찬받았어요. 딸이 집에 가서 보니까 나았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큰 믿음이, 아, 그 스루보니게 여인이 큰 믿음. 그런데 그 여인보다도 더 큰 믿음, 이만한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했으니까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라는 것입니다. 자, 맨 첫 번째요. 어떤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우리 같이. 백부장이라는 것은 로마에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인데 그 당시의 사회로 보면 중간 이상의 지위와 삶을 살 수 있는 사회적인 위치예요. 괜찮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과 이스라엘은 뭐예요? 로마의 속국이에요. 당시에 여러 속국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작은 한 속국이었습니다. 하나는 종주국이고 하나는 식민지 나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는 그 주인되는 나라고 당시에 로마는 미국보다도 더 강성했습니다. 이렇게 패권국이었어요. 거기에 속한 조그마한 식민지 나라입니다. 이 식민지 나라인데 그들이 중에서도 일부가 따르고 있는 어떤 리더가 예수예요. 지금 예수. 그런데 그 예수를 이 사람이 인정을 한 거야. 인정을 하고 그 인정을 하면서 여기 7장 3절에 보면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자기 종을 좀 고쳐달라고 청했다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의 장로를 보냈냐면 자기들은 선민이고 그 외 사람은 이방이라고 해서 상종을 안 한다라고 하는 그들의 그 습관을 그냥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자기가 안 가고 대신 이렇게 유대인 친구가 있었어요. 유대인 장로들에게 대신 보내주는 것입니다. 또 5절 같이 보세요. 그 로마의 백부장이 우리 민족은 유대민족이에요. 유대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로마의 백부장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냐면 세상적으로만 보잘것없는 나라의 보잘것없는 그룹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쫓는 풍습과 그들이 쫓는 그 예수를 그대로 그 가치를 인정해 주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세상 가치관을 내가 어느 만큼 쫓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치관을 그대로 쫓아가는 사람, 세상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다를 때 내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세상과 구별해서 쫓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예요. 믿음 없으면 절대로 이렇게 못해요. 우리의 행동하는 것, 가치 체계를 보세요. 대부분이 다 그냥 세상 가치관을 쫓아내요. 세상이 좋은 것 나도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긋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쫓아가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백부장이 이 자기의 그 종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장로 몇을 보내고 그리고 꼭 와달라고 처음에 청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또 이렇게 막 매단부지를 친 데는 뭐냐면 두 번째 믿음은 예수는 병을 고칠 수 있다. 예수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게 메시아 반인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냐? 두 번째 믿음의 지표예요, 여러분. 메시아라는 것은 뭡니까?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하다못해 어느 백화점에 가면 그 물건은 확실하게 있다라는 것이 나한테 확증만 있으면 내가 몇 시간을 들여서도 그 물건이 필요하면 가요, 여러분. 가게 돼. 마음의 확신만 있으면 하는 거거든요, 사람은요. 지금 세상 가치관에 나한테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도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확실하다라고 하니까. 확신. 예수 앞에 가면, 내가 예수를 정말로 만나기만 하면 내 모든 문제는 진짜로 다 해결된다. 이것을 믿느냐는 것. 이게 믿음의 두 번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남의 집에 지붕을 뚫고 살아도 중풍병자의 내 친구는 예수님 앞에 그 사람을 갖다 냈습니다. 정말 열두의 혈루증 앓던 여인은 몸이 약해져서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옮으니까 윤리도덕적으로 걸림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만 만나면 이제는 나는 그 모든 멸시에서 벗어날 수 있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고 스치면 이렇게 나갔습니다. 여러분 속에 확신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된다. 라는 이것이 믿음의 징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입니다. 이제 내한테 믿음이 어느 만큼 역사하느냐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 갭을 여러분이 얼만큼 두느냐에 달려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물이 떨어져요. 폭포수가 떨어지는데 폭포가 나이아가라치 높은 데서 떨어지면 밑에 떨어지는 압력이 굉장히 세요. 굉장히 있어. 발전소 같이 굉장히 있어. 근데 얕으면 이 물이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는 거가 뭐 별로 힘이 없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똑같으면 뭐예요? 물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흐르지도 않고 또 조금 차이밖에 없으면 흘러도 아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은요. 하나님과 나를 어느 만큼 차이를 두느냐에 이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로마의 백부장은 뭐냐면 맨 처음에는 7절에도 6절에도 보면은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야. 황송한 거예요. 아니,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 집에 들어올 수 있어? 갭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7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을 하다 보니까 또 뭘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거 해주세요. 그 말 너무너무나 두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갭을 크게 뒀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맨 처음에 수로보인에게 있는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던 그 여인도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개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짐승 취급. 내가 너한테 기도를 해줄 만한 가치도 없어, 너는. 이런 말을 했을 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지가 뭔데? 이게 아니야. 똑같은 사람인데 그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또 혈루증 여인은 뭐야?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스칠 수 있다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갭이에요. 여러분, 이거 참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마지막 때는 성령 시대잖아요. 성령 시대고 만인 제사장 시대. 니나네나 똑같다고 하는 것이 마이가 빡이 없어요. 니나네나 똑같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 올리고 내가 얼만큼 내려가느냐.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에요. 내가 세상 것을 다 갖고 있어도 여러분, 가난한 심령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게 되는 거죠. 다 갖추는 거예요. 다
비우는 거예요. 이거를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려간 만큼 능력이 역사요.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를 승리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는 멸망했어요. 망했습니다. 그때 아이성 전투를 다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때 했던 방법이 뭐냐면 땅에 포복하는 작전하는 거예요. 땅에 바짝 붙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포복할 줄 알으셔야 됩니다. 다른 게 다 쳐서 없어졌어. 지금 하나님이 다 낮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못 낮아지는 게 뭔지 아세요? 영적교만, 영적교만. 여러분 이거같이 세상 것이 다 두드려 맞아도 안 없어지고 또 이거같이 나를 안 놓는 게 없습니다. 영적교만도 똑같이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밀리어네어가 되는 거나 영적교만 갖고 있는 거나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내려놔야 돼요. 자 그래서 다 비우는 거 내가 비울수록 땅바닥에 영적 포복을 할 수 있을수록 성령의 역사가 있다. 물이 내려오는 때 내려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때 귀신도 쫓겨나가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물질을 쫓아갔을 때 물질도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낮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꼭 강조드립니다. 이게 믿음의 증거. 내가 지금 어느 만큼 낮아졌는가 라는 거 세 번째 믿음의 징표야. 네 번째 징표는 뭐냐면요 이 뭐를 이 백부장이 깨달았냐면요 말씀만 하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은 자기도 백부장이지만 어떻게 보면 백부장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부하한테 시키면 그대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천상천하의 가장 위대하신 이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은 그분이 하는 말씀도 그대로 진리고 권위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중요성을 내가 어느 만큼 느끼냐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중요성. 성경 66권의 말씀을 내가 어느 만큼 비중을 두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네 번째 징표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하니까 아 그러면 갈 필요도 없고 그냥 여기서 그냥 집에서 성경만 보면 되는 거네. 이거는 아니고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혈루증명을 거치 죽으면 죽으리라 가는 중에 내가 죽어도 할 수 없다 라면서 예수님 앞에 가려고 하고 또 예수님 앞에 가기 위해서 남의 집 지붕을 뚫고 침대에다가 걷지도 못하니까 침상에다가 바로 실어서 내 친구가 들고 올 수만큼 그건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 믿음도 넘어서는 것이면 이 믿음을 넘어서는 사람만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살아 역사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네 번째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번 이 네 개에다가 한번 100점씩을 줘보고 나는 하나님이 믿음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나한테 메저링 해줬을 때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너의 믿음이라고 했을 때 내 믿음이 정말 무엇인가 어느 몇 점이나 됐을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메저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세상 가치관을 쫓아갑니까 성경적 가치관을 쫓아갑니까 한번 내 속에 내 머릿속에 가치관을 점수를 매겨보세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메시아, 전능자. 사도신경의 첫 번째, 전능하사라고 하는 죽은 자를 살려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암이 말기에 죽었어요. 그 다음에. 아야, 죽었다니까? 바로 임종예배도 드리고, 입관예배도 드리고, 장례예배도 드렸어요. 이런 가운데도 살아난다니까? 전능을 내가 어느 만큼 믿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 점수 주세요 여러분.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하고 얼마나 맞먹는가 한번 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뭐요? 말씀에 대한 나에 대한 태도예요. 내가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는가. 말씀은 얼마든지 많지만 그냥 듣고 아무렇지도 않아 그 말씀을 듣고도 이러면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지금 믿음이 어느 마음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오늘 되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의 오늘 사건은 믿음이,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두 번째의 난성의 기적에서 잊지 말아야 될 기본은 뭐냐면, 여기에 보니까 한 아들이 죽어서 나오는데요.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저기 그림도 있잖아요. 이 아들이 뭐냐면 그 어미의 독자라는 것입니다. 그 어미의 독자다. 독자. 그 어미의 독자다. 여러분, 레위기 6장 26절에 보면은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슬플 때, 사람이 가장 슬플 때를 묘사할 때가 독자가 죽었을 때예요. 그때요. 그러면 이때 이 과부의 마음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 이 과부가 독자가 죽었을 때, 우리가 지금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애도 두 명 이렇게 있을 때도 있어요. 여러 명 있어도 그 중에 내 자식 중에 하나가 지금 문제가 나도요, 우리 다 큰일 났잖아요. 우리 마음이 절절한 거예요. 절절해. 근데 애가 하나밖에 없어. 자기 평생에 하나밖에 없는 거야. 하나밖에 없어.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없단 말입니다. 당시에는 여자가 커리어를 갖는다거나 job을 갖는다는 거에 가치가 전혀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애 낳는 것 뿐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가 있었는데 이 하나가 죽었다라고 한다면, 한번 지금 우리를 생각해서 그걸 한번 증폭시켜 보세요. 이 엄마와 이 아들의 관계는 어떠할까라는 것입니다. 이 엄마의 지금 마음은 어떠할까? 이 여자는 살아있어도 지금 산 것 같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산 것 같지 않을 거예요. 남편도 없고 다른 자식도 없어요. 고대 사회에서의 여자예요. 그냥 과부예요. 자, 그래서 독자를 잃은 과부의 이 마음은 말할 수 없는 상태인데, 상상할 수 없는 상태인데, 이때 독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하고 이 독자가 같은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부의 마음이 지금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 예수 피 그냥 맨날 입에 달고 사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기가 막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죽인 다음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피를, 예수 죽인 피, 우리가 만약 잘못 죽였다고 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잘못을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내뿜었을까? 성경은 그 백성들이 그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 피를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예수를 죽인 것이 잘못했으면 잘못된 값을 우리 후손에게 하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600만 학살 사건이, 여러분, 이 말과 무관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주의를 표명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보아요. 그런데 이제 함부로 말하면은 이게 자유주의 신앙에서는 큰일 나는 소리 때문에 말 못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600만의 학살 사건을 일으켰는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기 자식을 희생시킨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경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믿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까불면 안 돼요. 진짜로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의 맨 처음에 뭐니, 이 독자를 죽인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렇게 예시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졌을 때 바로 그 큰 믿음을 가진 로마의 백부장의 얘기를 이렇게 우리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기본을 우리가 먼저 갖고 누가복음 10장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가 믿음이냐? 두 번째,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끔찍한 상태냐 하는 것을 알아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두 가지 기적이 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런 두 가지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사망의 권세, 또 사망의 권세에서 이미 져서 내가 이렇게 관 속에 들어가는 이런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거를 역전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바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일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많은 경제 불황이 있어서 전부 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났으니까 기근이 다 들었어요. 전부 다 돈 문제가 있었지만 살아난 사람은 살았다의 과부만 살아났다. 또 엘리사 시대에 문둥병 환자가 엄청 많았어요. 병이 굉장히 돌았어요. 그러나 엘리사 시대에 나만 살아났다. 뭐예요? 준비된 자.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이게 클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설교는 나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내가 할 일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준비가 되고 내가 할 것을 해야 컴퓨터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 클릭이 돼야지 뜨는 것처럼 전기도 꽂아야 불이 들어와서 밥도 되고 불도 켜지는 것처럼 내가 할 일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배워야 되는데 두 가지 이적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이적 가운데 맨 처음은 믿음으로 고쳤어요. 아, 우리 인정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라는 말이 없어. 이 난성의 과부는, 이 과부는 뭐 여기는 너 여기 믿음 있는 사람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 더 큰 일을 고쳤잖아요. 어쨌든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공통점을 먼저 우리가 알아내야 됩니다. 공통점은 뭐냐? 첫 번째 공통점을 보니까 7장 3절에 보니까요, 이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 친구가 있네. 또 5절을 보니까 그 로마의 백부장이 유대민족을 사랑하고 또 유대민족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주었다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또 뒤에 나인성에 있는 과부의 이야기를 보면 말입니다. 12절을 보세요. 이 오후에 관이 나오는데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랬습니다.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 묻으러 가는데 쫓아나오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살아있을 때 동네 사람한테 인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덕을 베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이웃에 좋은 이렇게 인심을 얻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대부분 똑바른 거예요. 이게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은요, 거기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등장하는데 죽었었어요. 욕바에 사는데 죽었습니다. 병을 앓다 죽었대요. 병을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팍 몰려와서 베드로를 청해 갔거든요. 베드로 와서 정말 이 다비다가 죽었는데 좀 와서 기도했으면 살려주세요 하고 청해 갔을 때 베드로가 오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또 과부들이 울면서 죽은 다비다가 생전에 자기를 위해서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막 베드로에게 보여주면서 베드로에게 아, 이 죽은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는요, 생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속옷도 지어주고요, 겉옷도 지어주고 사람들이 막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바로 베드로가 가서 이 다비다에서 기도하고 죽었던 사람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능력이 있지만 그 일을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하늘에서 다
이거를 하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안 갔어도 아마 일어났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그래서 무엇이든지 거기에서는 합심 이게 중요합니다. 합심은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내가 간절한 것만큼 저 사람도 마음이 똑같이 간 분량이 같은 거야. 나는 지금 굉장히 간절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그것이 와닿지를 않아. 이렇게 되면 합심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합해져야 돼. 응. 중보기도의 파워가 뭡니까? 마음이 모아져야 되는데 안 모아지는 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안 모아지는 걸 사람의 마음은요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움직이는 거예요. 평소에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를 내가 도와줬느냐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준비해 놔야 돼요. 누가 울면 울 때 같이 울어주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해 주는 사람을 내가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늘이 역사하는 채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할 때 또 문제가 그래도 아직 약할 때 여러분 이웃의 인심을 좀 써놓으시기를 꼭 부탁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돌아가는 사람, 개인주의, 이기주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크게 곤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무엇이든지 이웃을 도와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두 사람의 특징이에요. 로마의 백부장, 이렇게 자기의 하인에게도 하인도 사랑하고, 그 식민지 나라 조그만 이스라엘 사람도 사랑하고 그들의 말을 또 그냥 또 존중해주고 그들이 원하니까 능력 있으니까 회당도 지어주고 이렇게 정말 동네 인심을 쌓아놓는 것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해왔고요.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하신 것은 뭐냐면 두 번째 이 나인성의 이 과부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독자를 잃은 과부는 최고로 불쌍한 사람이라 했어요. 그 마음이 최고로 불쌍하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과부를 보기 쓰고 13절을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이때에 과부를 보셨다. 주님이 우리를 한번 보시잖아. 보셔. 이 보신다는 것은 무슨 그냥 이렇게 제가 보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이때 보셨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의 전체를 그냥 쫙 스크리닝을 하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을 쫙 스크리닝 하시고 상극과 그야말로 잘못도 한꺼번에 다 나오는 게 이게 보시는 거예요. 전능자의 눈입니다. 여러분 무시무시한 거죠. 그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이 다 보인다. 다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신 중에 이게 보는 거예요. 우리를 싹 한번 보시는 거예요. 다 봤더니 뭡니까? 이 사람을 보시고서 그러니까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그러면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믿음이 없거든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불쌍히 여겨야 돼. 불쌍히 믿음이 없었거든 불쌍히 여겨진단 말이야. 아니 불쌍히 여기는 사건은요 일어날 수 있죠. 불쌍히 여기는 사건은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기는 것을 못하는 거죠. 주님의 불쌍히 여기지만 안 해. 내 상황은 너무너무나 불쌍한데 불쌍히 여기지 않는 가로막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 것 같아요? 가로막는 것. 이 가로막는 것. 우리가 낭떠러지 앞에 섰어요. 내 인생의 낭떠러지 앞에 섰어요. 뭐가 도를까? 사단이 가만둘까? 잔머리가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잔머리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울지 몰라요. 어떤 머리가 돌까? 지금 큰일 났는데 그냥 이혼을 해서 남자를 만나면 어떨까? 새 여자를 만나면 어떨까? 전체적으로 덮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 자, 내가 새 인생을 출발하면 어떨까? 이사를 가면 어떨까? 교회를 그냥 깨끗하게 한번 바꾸면서 새 인생을 하면 어떨까? 지금 복잡하게 문제가 막 엉켜있는데 그냥 싹 한번 새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누구한테 돈을 한번 꿔볼까? 어디로 그냥 도망을 가버릴까? 싹 자취를 감춰. 이런 게 다 뭐예요? 잔머리예요. 이건 다 사단이 주는 지혜예요, 여러분. 사단도 엄청나게 지혜가 충만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지만 세상의 지혜도 있어요. 이게 사단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속으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이 과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불쌍한 형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다려야 돼요. 벼랑 끝에 서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불쌍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어도 살아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죠. 어머. 자, 그래서 불쌍히 여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의 사람도요. 하나님 정말 저 사람 좀 도와주세요. 저렇게 하나님 앞에 매단고지를 쳐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와서 앉았잖아요. 기도도 할 줄 몰라도 믿음도 없어도 그냥 와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항상 주변의 판단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판단으로 보시면 돼요.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이 하나님 나 어떻게 보실까? 복잡할 거 없다니까. 다 비춰보게 돼. 거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래서 너무 불쌍해서 주변 사람들이 중보기도가 절로 나와야 돼. 응, 중보기도와. 응. 주변 사람들에서 돈이 저절로 나와야 돼. 돈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것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응.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과부를 불쌍히 여겼다. 성경에는 불쌍히 여김, 측은히 여김, 민망히 여김, 애가 끓다, 창자가 끊어지다, 다 똑같은 한 원어를 썼습니다. 이게 불쌍하다, 민망하다, 애가 끓다, 간절하다, 이것은 애가 끊는 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라는 것이에요. 왜 창자가 끊으면 끊어질까? 이 창자는요, 사람의 전체 중에서 가장 감각이 느린 애가 창자래요, 창자. 응, 그러니까 이 애가 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전체가 다 아픈 거야. 그냥 팔만 아픈 게 아니고 골치만 아픈 게 아니고 애가 끓는다는 것은 내 전체가 다 아픈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주님이, 그러니까 민망히 여겼다는 것은 주님이 그만큼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이 과부를 쫙 스크림 하시고 드디어 주님의 애가 움직였어요. 장이 움직였다니까요. 불쌍히 움직여요. 죽음, 주님의 죽음과 맞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율법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불쌍한 상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이때 청년아라고 하는 이 청년은 바로 성인식을 한 13세부터 군대에 징직하기 전에 20살까지의 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세부터 20세. 특별히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느냐 하면은 이 마지막 때 사단의 공격이 가장 많은 나이가 이 10대 티니저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공격을 해가지고 이 아들이 죽었어요. 죽어서 관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우리의 딸, 우리의 아들을 공격하는 사망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쫓아내서 우리의 자녀들을 일으키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라고 했을 때 이 말을 했는데 죽었던 자가 일어났다. 15절에 보니까 놀랍지 않으세요? 죽었던 자가 어떻게 들어요? 귀가 다 끝났을 텐데. 그런데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은 예수님의 말이죠. 예수님의 말은 산자도 듣고 죽은 자도 듣고 제 말은 요 방에서만 듣지 지금 문 밖에 나면 안 들리잖아요. 예수님의 말은 하나님의 말은 온 지구에 다 들린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 과거에도 들리고 미래에도 들리고 바닷속에도 들리고 여기서 한국에도 들리고 이런 게 하나님의 믿음의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명령기도를 하면은 그것이 나는 요 앞에서 아무도 못 듣게 요게하고 있지만 이 말은 바로 지구 전체에 또 과거와 미래에 모든 사람의 산자와 죽은 자에게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하면은 역사한다니까
내 미래도 역사하고 우리 자녀의 미래도 그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자가 일으키고 말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